잖아요. 네. 자, 끓어오른 육수에서요. 이제 끓어오르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에 그 다시마는 이제 건져내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마 건져내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15분 동안 저희가 이제 끓여주잖아요. 중불로 자, 줄여가지고 15분 동안 끓여주는데 예, 예, 저희가 예. 15분 동안 중불을 끓여놓은 거 다 네. 걸른 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예, 준비해놓을게요. 자, 예. 그럼 요걸 좀 이렇게 예, 옮길까요? 옮겨서 예. 예. 뜨거운 불에 더 한번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육수 걸러놓은 거 준비돼 있죠? 그럼 소스 푸나요, 선생님? 네. 제 다시마 물이 15분 동안 이제 끓었어요. 그렇죠? 중불이하에서. 네. 자, 네. 그런 물에다가 저희가 이 지금 된장을 된장 소스. 네, 풀게 되죠. 자. 이 아까 생강 이렇게 넣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죠? 네. 우리 된장에도요. 네. 여러 가지의 이제 좋은 균도 있는데요. 네. 또 우리 집집마다 여러 가지의 이제 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예, 맛을 조금 더 상승시켜주기도 하고요. 예, 이제 발효. 멸치나 뭐 새우 잡, 그렇죠. 잡고. 잡아주고요. 네. 자, 이제 우리 아까 준비해놨던 재료 중에서요. 표고버섯도 좀 넣고요. 표고버섯 네. 네. 그 다음에. 예, 유부도 좀 넣고요. 네, 그다음 시금치도 좀 넣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한 소끔 끓어오르잖아요. 자, 한 소끔 끓어오르면 나머지 네, 네 나머지 네. 재료를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그렇다면 된장국 끓여내는 네. 동안에 저희는 다음 요리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자, 네, 다음 요리 알겠습니다. 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먹밥이에요. 네. 근데 주인공이 네. 여기 새우도 있고. 네. 우엉도 있고, 당근도 있고, 있고 다 준비돼 있죠. 자, 요거는... 저희가 먼저 네. 새우를 이용하기 전에 네. 현미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 현미를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현미밥을 예,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쌀은, 현미쌀은 네. 충분하게 불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지금 불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바라현미도 많이 나오니까요. 네. 예, 바라현미 이용해 주셔도 되고 찹쌀현미를 좀 오늘은 이용했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찹쌀하고 현미하고 섞은 네. 건가요? 아~ 아니, 찹쌀현미예요. 찹쌀현미? 네, 찹쌀현미. 아~ 예. 찹쌀현미를 이렇게 불려놓은 거구나. 네네. 이걸 가지고 한번 밥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갈까요? 자. 네. 이거 압력밥솥 이거 아 이거요 제가 알 줄 알아요 아, 네 이거 아, 누르는 네. 거 자 물하고 네 현미하고 네 현미하고 같이 넣고요 이 물하고 쌀하고는 이게 어떻게 자, 물을까요? 불리기 전에 현미쌀이 한 컵이었으면 물도 한 컵 내서 동량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량으로 아, 넣어주고요 예 이제 불려졌던 이 현미쌀에다가 물 넣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을 앉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미밥은 앉혀주고요. 네. 자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재료 중에서요 네. 저희가 우엉, 네. 우엉, 예, 우엉부터 할까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엉은요. 이렇게 우엉은 이게 쭉 뻗은 게 좋은 거라면서 선생님. 예, 쭉 뻗어서 고르게 쭉 네. 뻗어진 것을 이용을 해주시는데요. 네. 먼저 이렇게 채를 썰어서. 네. 채썰어 준 것을 한번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엉은 저희가 조금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제가 조금만 이제 졸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엉 졸이는 거 솔직히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희가 네.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우엉에다가 채썬 우엉에다가 네, 채썬 우엉에다가 간장 좀 넣고요. 네, 그리고 맛술도 좀 넣고요. 네, 예. 그리고 물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물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설탕도 조금 넣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저 불로 가져가 볼까요? 네. 이쪽으로, 네. 네.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엉 졸이는 거 뭐 네. 간단합니다. 설탕. 근데 물기 없이 이제 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졸여 준 거를 저희가 미리 준비했죠,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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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준비를 이렇게 했고요. 준비해 놓고요. 자, 이번엔 당근을 네. 당근을 이것도 네. 어떻게 역시 이제 당근도 네. 아까 우엉 채 썰은 것처럼 네. 당근도 이렇게 채를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근질에 자, 이렇게 해서 아유, 뭐 너무 잘 쓰세요.
요거를 그냥 채만 쳐주면 되나요? 네, 채 쳐서요. 네. 네, 저희가 한번 또 데쳐줄 거거든요. 아, 요걸 데쳐줘요? 네. 그래서 데쳐주면은 질감이 조금 부드러워지거든요. 왜냐면 당근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또. 끓는 물로 가는군요. 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 이게 복잡하긴 해도, 예. 네. 이 하나하나 다 데쳐줘야 몸도 졸여주고 그래야 아이들 볶지 않으니까 기름기가 많이 안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좋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데쳐서 이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데치면 되는 거예요? 네, 살짝만 데쳐내서요. 저희가 네. 네. 이제 당근 데침물은요,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당근 데침물요? 예, 새우를 한번 또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이제 데쳐놓고요. 새우 준비했는데, 네. 새우 자. 준비한 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지금 이제 준비한 것이요. 네. 이렇게 너무 큰 새우 말고요. 네. 네. 중하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하요. 예, 예. 네. 그래서 새우는 대가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떼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배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한 번만 이렇게 돌려서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등에 첫째 마디, 둘째 마디에서 이쑤시개를 끼워 넣어서요. 이렇게 등에 있는 내장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장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 저희가 이제 준비해 줄 거는요. 네. 새우의 끝에 여기 배 쪽에 보면 심줄이 있어요. 네. 심줄을 이렇게 자근자근 예, 넣어주세요. 예. 아, 칼집을.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면 데쳐지면 이렇게 확 안 구부러져 있고 이렇게 네. 세워져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걸 네. 가지고 데쳐야죠, 선생님. 네, 네, 이제 저희 한번 데쳐볼까요? 네. 아까 저희 우엉 데친물 있었잖아요. 당근 데친물. 아, 당근 네, 데친물.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당근 데친물에다가. 아, 채소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이거 넣고요. 네. 데칠 때에 네. 정종을 조금 넣어볼까요? 예, 우리. 그러면 넣어. 잡내를 좀 없애주고요. 소금하고. 네, 조금만 넣어주시고. 정종을. 예. 네. 소금도 조금 넣어서 이제 데쳐주면은. 얘가 빨갛게 이제 되죠? 그러면서 네. 맛있게 이제 데쳐집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 데쳐진 새우를 이제 준비를 좀 해볼까요? 네. 자. 네. 예. 네. 네, 준비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데쳐진 새우는요. 아, 예, 아주 맛있게 데쳐졌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주먹밥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네. 네. 이 새우를 이제, 그대로 쓰나요? 네, 요거는 이제 데쳐진 것에는 뜨겁잖아요. 그러면 네. 실온에 나오게 되면은 네. 그 온도차 때문에 빨리 식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네. 놔두시면 되고요. 아. 저희는 그러는 동안에 네. 주먹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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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볼에다가 네. 네, 밥, 이제 현미밥, 우리 아까 지어진 거 있었죠?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때는 압력 봤어야 했지만 이게 뭐 네. 밥 짓는 건 잘 아시잖아요. 네, 밥물만 잘. 예. 네. 네. 자, 이제 얘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밥을 짓고 나서는 네. 온도가 사람의 체온 정도가 되면은 네. 아주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기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연미밥에다가 자, 이제 저희 아까 이제 저희가 편의상 이거 좀 데쳐 저기 이렇게 다져 놨어요. 우엉과 당근을 저희가 예. 다져 놨죠. 우엉 네. 다져 놓은 거 쉽게 다지시면 됩니다. 예. 당근 다진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념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이제 양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미 양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저희 일명 이제 시중에서 여러 가지 파는데 없으시면은 뭐 깨를 좀 더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네. 통깨. 조미 양념 이거 그러니까 저 뭐 일본식 그 뭐 예, 주먹밥 예, 만들 때 넣는 거 맞죠? 예, 뿌려서 먹는다 네, 뭐 그런 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검은 깨 좀 넣어주시고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예, 파슬리. 파슬리. 네, 좀 넣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참기름도 조금만 넣어서 맛을 네.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스푼을.